공릉일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중랑천입니다. 오늘의 주 컨텐츠는 공릉동 국수거리입니다. 집 하나 발견. 사진 한 장 찍고 가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겠죠. 다음 장수 멸치국수 북카페 수다. 바닥이 되게 예뻐요. 폐업을 했나 인테리어를 하나. 되게 갑작스럽게 빗방울이 떨어질지는 저도 몰랐네요. 비빔국수 멸치국수 김밥. 김택수 작가님이 계시는 지구불시 작가석. 안녕하세요. 잘 있었느냐 지구불시착. 크, 소리 좋다. 비자비. 여기는 공릉역 4번 출구 앞입니다. 사진가 민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서울시 노원구 공릉일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편 지역이에요. 최근 수유리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편식하면 안 되니까 오랜만에 공릉일동 마저 촬영하러 왔습니다. 출발할 때는 해가 떴었는데 살짝 흐리거든요. 오늘도 중간에 해가 뜨기를 바라봅니다. 저쪽 스타벅스에서 좌회전 들어갑니다. 북쪽편 조금 보고 내려갈 거예요. 참 치열한 음악도 서 전문. 공릉동은 신생 가게들이 많이 보이네요. 저 미용실 이름이 특이합니다. 햅시바 미장. 욕 아니에요. 여기는 따로 신호등이 없네요. 저쪽 북쪽편은 패스합니다. 회유 공방. 요즘 상가들 컨셉이 어떤 걸 파는지 숨긴 가게들이 많아요. 공부를 안 하면은 어떤 걸 파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특별한 벌거리가 있을까 싶어서 와봤는데 그냥 평범한 골목길이었습니다. 자, 여기 골목 끝에서 좌회전해서 공릉동 국수거리에서 멸치국수가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4,000원 정도 하고요. 오늘 아점을 먹고 왔거든요. 국수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상황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저 길만 건너면 바로 중랑천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멍청하게 길을 건너왔네요. 기왕 온 거 중랑천 구경하고 갑시다. 자,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 않고 이쪽으로 걸어가 봅니다. 양갈래길이라 저는 이쪽으로 전망이 좋은 곳으로 갑니다. 자, 어떤 풍경을 보여줄지. 여기가 바로 중랑천입니다. 물이 되게 깨끗해요. 저 다리가 한천교. 한천교 엘리베이터 타고 길 건너갑니다. 길 건너가서 남쪽 지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아, 맞아. 저기는 공릉이 비물펌프장. 여기서 우회전해서 첫 번째 골목길 들어갈게요. 어라, 이쪽에 대로변인데? 주택가가 아니라서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큰 길 위주면은 촬영이 너무 빨리 끝나는데? 카페도 있고요. 만두집도 있고. 주택가보다는 상가가 더 많네요. 최신 이발관. 서편으로는 중랑천이 인접해 있고요. 이발관 골목길로 들어가보자. 나이스 파란불. 오늘의 주 컨텐츠는 공릉동 국수거리입니다. 물론 웬만한 골목길은 다 들어갑니다. 북쪽으로 다시 이동해 볼게요. 궁금해서 가보는 겁니다. 와우, 이런 집이 있었어. 택시회사인가 봅니다. 저기에도 예쁜 집이 하나 있어요.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지나쳤으면 못 볼 뻔했던 집들을 볼 수 있고요. 결국 대로변까지 나와버렸다. 여기는 공릉역 3번 출구입니다. 당신을 위로할 힐링 강연쇼 김창호.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강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도 유튜브 가끔 봐요. 쪽가 내려가다가 다시 골목길 들어갈게요. 인도가 넓어서 걷기가 좋습니다. 새마을 금고를 끼고 도망가는 중.
와,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지는데요. 한 바퀴 돌아왔고 여기서 다시 남쪽으로 한 블럭 내려가겠습니다. 비 오기 직전에 푸르스름한 하늘 좋아합니다. 예쁜 카페가 하나 있네요. 여기 택시 회사. 여기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 1동입니다. 주택가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고 묘한 동네입니다. 이번에는 서편 쪽으로 가볼게요. 저 골목은 패스. 지금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기온을 보니까 30도예요. 완전히 습하고 부덥지근한 날씨입니다. 카페 하루. 여기가 국수거리가 맞나? 국수집 하나 발견. 저쪽 천변은 가지 않아요. 골목이 직관적이라 사진도 잘 나오네요. 여기는 백반집입니다. 메뉴가 재밌어요. 김치국이 있어. 사진 한 장 찍고 가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공릉 국수거리인가 봅니다. 과연 지금 점심시간인데 줄 세우기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지금 촬영시간이 30분째인데 배가 안 고파서 국수 먹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국수집 보시죠. 4,000원. 얼마나 많은 국수집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부대찌개집도 40년 전통. 다음 장수멸치국수. 사장님 앞에 나와 계셔요. 여기는 공릉행복발전소. 북카페 수다. 많이 들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아기자기한 골목 가봅니다. 예쁘다 골목길. 방울이 김밥 앤 샐러드. 현대주택. 여기가 딱 중심이네요. 도깨비시장도 보이고. 공릉 1동의 명물입니다. 도깨비시장. 차방. 현대주택 골목길로 내려갑니다. 비가 오려고 해서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좀 내려가다가 국수골목 한 번 더 갈게요. 바닥이 되게 예뻐요. 저기 붉은 벽돌은 연립 빌라인가? 제가 오늘 커피를 안 싸와서 뭐라도 하나 마셔야겠어요. 여기도 국수집이 하나 더 있네요. 폐업을 했나? 인테리어를 하나? 비 좀 피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빗방울이 떨어질지는 저도 몰랐네요. 이럴 때 뭐 커피나 한잔 하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출발합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것도 은근히 힐링이 돼요. 다음 목적지는 공릉 초교입니다. 오, 여기 국수집 하나 더 발견입니다. 메뉴가 거의 다 비슷해요. 비빔국수, 멸치국수, 김밥. 공릉 초교가 어디 있을까? 저기에 재미있는 카레집이 하나 있습니다. 돼지 새끼. 저쪽에는 공릉 다방. 여기 주택가 골목길이 이어지는데 과연 오늘 컨텐츠는 뭐 가게 소개인가요? 특별하게 구경거리가 많지 않았던 동네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공릉 초교 후문인가 봅니다. 도로 바닥이 컬러풀합니다. 세라믹 스튜디오 갤러리. 오늘 촬영 벌써 끝났습니다. 이 대로변에 닭 한 마리 본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저기가 공릉동 닭 한 마리 본점입니다. 태릉이 있고요. 드디어 도착. 공릉 1동 골목길 2부로 완결입니다. 자, 다음에 또 날씨 좋을 때 공릉 3동 촬영 또 올 거예요. 이제 김택수 작가님이 계시는 지구불시착 가서 뭐라도 좀 마시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지구불시착은 태릉 입구역 7번 출구 나가서 쭉 따라 올라가면은 바로 주유소 옆에 있습니다. 냇가로 나오니까 되게 시원합니다. 우와, 동사리다. 피라미드도 많고요. 물이 되게 깨끗해요.
구묵동교 도착. 촬영 끝났으니까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 도착했습니다. 길 건너면 바로 말가마디 지구불시착. 안녕하세요. 맥주 하나 주세요. 시원한 거. 이쪽이 4,000원. 네. 클라우드로 한 병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있었느냐? 지구불시착. 딱 그림 있네. 홈맥, 클라우드. 책들도 많고요. 오, 맥주 4,000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저렴하게 파시네요. 맥주 한잔 찌끄러 봅시대. 크, 소리 좋다. 맥주는 역시 카스지. 클라우드, 여기 와서 맥주 먹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나요? 나야 뭐 오면 뭐 술이나 처먹을 줄이나 알지 뭐 책을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교양이 없어서 나는 책 보는 대신 맥주나 한 잔 찌끄리는 거죠. 촬영 끝나고 먹는 술 한 잔은 보약이에요, 보약. 자, 오늘 공릉 1동 마쳤으니까 또 다음에는 이제 수유 3동 두 번째 촬영을 가야 되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네요. 날씨도 흐리고. 자, 오늘 촬영 지구불시착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가민이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짠. Vis-à-vis